히코리 소나무 또는 브리슬 콘소나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및 유타의 높은 산에서 발견되는 나무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소나무이다. 이 종이 확인된 가장 오래된 나무인 무두셀라는 수령이 4855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네바다주의 화이트 마운틴에 있지만 이 나무의 정확한 위치는 비밀에 붙여진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로 아담의 8세손이며 에녹의 아들이자 노아의 할아버지로 969살을 살았다는 인물이다. 히코리소나무는 중간 크기의 나무로 높이는 5에서 15m. 줄기 직경은 최대 2.5 내지 3.6m이다. 나무 껍질은 밝은 주황색 내지 노란색이며 줄기 바닥은 얇고 비늘 모양이다. 화이트 마운틴 표본 중 가장 오래된 나무는 북쪽 경사면에서 발견되며 남쪽 경사면의 평균 수령이 1000년인데 비해 북쪽은 수령이 평균 2000년으로 길다. 기후와 나무의 내구성으로 인해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보존된다.